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인 얘기, 이민 와서 성공하려면 왜 한인 사회를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선 성공적인 이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이번 주제의 이야기 시작해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소박한 행복을 그리면서 이민을 할 겁니다.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속에 뚜렷한 공통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포함한 그 많은 모순과 부조리에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는 나라들로 이민을 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이민이 무엇인가라는 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민을 가서는 첫째,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야 하고 둘째, 한국에서 느꼈던 속 뒤집어지는 부당함과 마주하지 않고 살면 누가 말해도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으니까 성공한 것이죠. 우리가 해외 한인 사회를 얘기할 때 아마도 LA 한인 사회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이라 할 정도로 그곳에 가면 영어 전혀 쓸 필요도 없이 우리말만 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편하겠죠. LA타운처럼 대규모로 한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교민들이 사는 세계 어디는 한인 사회는 존재합니다.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 슈퍼, 교회, 학원, 미장원,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소, 차량 정비업소, 보험 브로커, 인터넷 연결 회사. 뭐 이런 게 없는 게 없으니 아주 편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나 북유럽 나라 어딘가로 이동했다고 해서 한국의 불편 부당함과 완전히 자동적으로 이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민들이 편리함과 더불어 언어 장벽, 문화 장벽 때문에 한인 사회 안에서 머물러 지내고 있거든요. 상당수 해외 교민들이 사는 현실을 보자고요.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하거나 한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식당, 회계사무소, 법무법인, 유학업체, 관광회사 등을 운영하고 한국인 동료와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한국인 친구 만나 교민사회 돌아가는 뒷담화하고 주말엔 한국인 친구와 골프 치고 한국 교회나 성당 다닙니다. 100% 생활 기반이 한인사회 내에 있는 겁니다. 땅은 미국이고 뉴질랜드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 어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민 생활의 기반을 한인 사회에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민 갔지만 이민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민 온 곳이 한국보다 자연환경이 더 좋고 골프를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한인 사회의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이민을 준비할 때 그리던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없습니다. 한인 사회에 머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첫째, 한국을 떠났는데도 한국 경제에 더욱더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인 사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한들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인구수로 보면 그 나라에서 메이저이기보다는 마이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의 경제생활은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한국에서 온 유학생, 관광객, 그리고
새로 갓 이민 온 사람들의 씀씀이가 한인 사회의 경제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들의 수가 줄 것이고 씀씀이도 줄게 될 테니까요. 왜 IMF 시절 해외 한인 사회들도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타격받았잖아요. 이게 다 한국 경제에 의존해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한인 사회에서 서로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한인 사회 내에는 현지 물정 몰라서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는 유학생, 관광객, 갓 이민 온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이 사기가 아니라 그것도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그만 외면하고 싶은 부정적인 한국 문화가 한인 사회 내에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한인 사회에 머물러 지낸다는 것은 그냥 한국에서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 가치관 그대로 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나이 따지고, 성별 따지고, 출신 학교 따지고, 출신 지역 따지고. 우린 차별적인 이런 문화가 싫어서 한국을 떠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민 가서는 이런 것들을 마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로 이민을 간다면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회 문화, 생활 방식 등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그것이 우리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한국과 달리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될 때 진정 한국을 떠난 보람을 얻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뉴질랜드 살면서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인구 500만 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섬나라, 낙동국 뉴질랜드가 인류사회의 진보에 공헌하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 즉 키위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세 개로 꼽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인포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험블, 겸손하면서 소셔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진보성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키위들은 나와 타인의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르다는 것을 가르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 저도 이런 가치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 아이들도 한인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을 떠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를 바래서일 겁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면 우리 아이들이 현지 백인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춘기 때도 그 백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친구 그룹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성장해 주류 사회에 진입해 주길 바랄 겁니다. 아, 여기서의 주류 사회를 꼭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그런 직종에 국한시키진 말자고요. 뭐 그게 목수일 수도 있고 전기공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의 개념에서는요. 하여간 부모로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모들은 한인 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님들을 따라 다니게 될 테니 아이들도 함께 어린 시절을 한인 사회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한인 사회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과 그렇게 했으니까 자신들에게도 그게 친숙하고 편하게 되는 겁니다. 친한 친구들도 그곳에 있고요. 설사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잘 성장했다고 하자고요. 이제 아이들은 머리는 검지만 속은 다른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지닌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과 한인사회에 머물고만 있던 부모들과의 문화적 괴리는 언제고 대충돌을 일으키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대참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목격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1세대인 아버지는 한인사회 내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주었죠. 매년 교민 자녀들 중에 장학생을 서너 명 선발해서 연말에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아버지는 한인사회에 기여도 꽤 많이 했습니다. 작년은 공부를 잘해서 중고등학교 때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이후에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교민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고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이민 생활의 모든 보람과 긍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된 딸은 결혼하고픈 남자를 집에 데려옵니다. 딸애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터번을 두른 중동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의대에서 함께 공부했고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도 의사였고 남자 형제들도 의사인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아버지는 무슬림일 수도 있는 중동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자란 딸은 그녀가 자란 교육 환경대로 인종적 편견 없이 문화적, 종교적 차별 없이 사람을 대했던 것이고 한인 사회에 머물러 있던 아빠는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의 결혼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빠와 딸은 서로 크게 충돌했고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딸은 이제 더 이상 자랑과 긍지가 아닌 창피함으로 바뀌었고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았던 부부 사이도 딸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계속 책망하는 남편 때문에 크게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 이민생활 내내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지니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인 사회에 머물러 있던 부모들과 같이 이 집 아들은 커서도 한인 사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현지 회사에 취직을 못했죠. 그래도 영어는 하니까 결국 하게 된 것이 한국으로 돌아가 영어 선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터번을 쓴 중동 남자를 데리고 온 딸 아이의 이야기보다 더 나은가요? 저희 부부는 이런 케이스를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해서 아이들을 아비규환 한국에서 빼내왔더니 성장한 아이들이 날개를 달고 헐헐 자유롭게 날기는커녕 제 발로 그 아비규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 말입니다. 그럼 한인 사회를 벗어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말이 난 김에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이번 주제는 끝내자고요. 첫째, 한국 사람이 사장인 직장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직장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장이 유리한 대로 상황에 맞춰 이럴 땐 한국의 잣대가, 저럴 땐 뉴질랜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 잣대가 있기 쉽상입니다. 영주권이 없을 경우엔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만 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뉴질랜드 정부가 주는 영주권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이냐 대가성 뒷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원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기분 더럽죠. 멀리까지 와서 이런 걸 당하면. 둘째, 사업을 해도 한국 교민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식당을 해도 그렇고요. 즉, 제 결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한인 사회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한인 사회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워킹 홀리데이로 외국을 나가던 이민을 가던 한국인 사장 밑에 가서 일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한다는 건 진정으로 외국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꿈꾸던 이민 생활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한인 사회를 벗어나 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인들의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뒤에 이민 오실 분들에게는 우리가 피해야 했던 한국 교민들의 모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인 사회를 벗어나 현지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웃으면서 대하지만 교민들에게는 아주 볼썽사납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길에서 마주칠 때 보면 얼굴은 항상 화가 난 얼굴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버리고 와야 했을 나쁜 버릇들을 아직도 가슴에 안고 사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사는 거죠. 오늘은 한인 사회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다 보니 해외에 나와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을 싸잡아 비난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당연히 좋은 분들과 멋지게 지내시는 부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인 사회를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인 사회와 교류를 끊고 한국 사람을 멀리하고 길에서 한국 사람을 마주쳐도 쌩까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외국에 나가 태극기를 보면 코끝부터 찡해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땐 당연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거겠죠. 저희 부부의 한인 사회를 대하는 자세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는 거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불편한 문화는 멀리하고 자긍심을 갖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힘합칠 일이 있을 땐 함께하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희 동네에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 행사에 참가해서 태극기를 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마음껏 자랑하고 왔습니다. 이럴 땐 마치 국가대표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주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처럼 구독으로 저를 춤추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지난 영상을 마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파파홍의 뉴질랜드 취업과 이민 그리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를 계속 춤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